고맙습니다. 이야, 앵콜이요? 앵콜은 안 봤습니다. 그러나 서비스는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. 뭐 이제 노래 한 곡씩 시작했는데.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. 뭐 악수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나보다 더 까만 것 같아. 네? 나는 섞였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까만 거예요? 예? 네? 여기 뭐 지방도 아닌데. 자, 고맙습니다.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,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정말 그래서 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축하드리고요. 또 우리 회장님, 모태우 단장님 뭐 전부 다 축하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노래를 약 한 10개월 만에 지금 노래를 처음 해봅니다. 아,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쭉 쉬어가지고 리듬이 끊겼어.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어. 집에서 쉬다 보니까 얼굴이 하얘졌어. 세상에, 이게 말이 돼? 까매야 되는데.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께 뵈는데, 저 박일준이가 굉장히 까만데, 그렇게 까맣지 않죠? 예? 네. 네? 괜찮죠? 예, 네. 뭐 전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만, 그래도 여기 올 때는 화장이라도 하고 와 있어야 되는데, 그냥 왔습니다. 너무 차가 많이 맥혀. 2시간 걸렸어요, 여기 오는데. 자,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. 왜? 얼굴이 까만 게 동네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나 하나밖에 없어. 여러분들도 이렇게 뵈면은 다 별명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? 어렸을 때 그죠? 뭐 짱구야, 돼지야 뭐 다 있는데 검은 건 다 나한테 들이대네. 연탄, 석탄, 수탄 뭐 할 것 없이 검은 건 다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. 너무 괴로운 거야. 너무.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. 근데 이게 30살이 딱 지나고 나서 못해 보니까 야, 까만 게 좋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. 이게 왜 좋은가 봤더니 세상에 여자들이 나만 쫓아댕겨. 지금 웃으시는 여자분들은 전과가 있다 이거 분명히. 뭐 신랑이 까맣다든가 까만 거 좋은 걸 분명히 알고 있어. 알고 봤더니 이게 먹는 음식에 다 들어있어. 세상에. 자, 쌀도 흑미가 맛있지, 콩도 깜짱콩이 맛있지, 돼지도 흑돼지가 맛있지, 염소도 흑염소가 맛있지, 닭도 오골개가 죽이잖아.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박일준이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. 왜? 맛있겠다고? 누가 그랬어? 예? 아, 그래요? 아, 고맙습니다.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웃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참 조금 팔아봤습니다. 자, 잊지 마시고, 우리 시장이 되는 것은 종합, 아,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애누리도 있고, 덤도 있고, 정말 예, 먹는 음식도 많고, 입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만들어주신 노래가 있습니다. 왜를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틀어주세요.
지금 보니까 각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각설이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. 제가 각설 좀 했으면 좋겠어. 욕 좀 해보게. 욕도 참 잘하시더라고요. 아주 맛있게 잘하시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요, 제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흘러간 옛날을 쫙 묶어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그 노래 부르실 때 같이 나와서 좀 우리 좀 춤도 추고 좀 그럽시다. 나도 출게. 그러실래요? 좀 한번 해보실래? 오케이. 그럼 갑시다. 우리 흘러간 옛날 쭉 묶어서 한번 갑시다.
서비스! 앵콜을 안 받고 서비스! 아유. 아니, 내가 서비스를 해야 돼? 나 환장하겠네. 에? 자, 여러분들,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. 나 지금 저도 콧물이 살살 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감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건강하시고. 자, 심포시장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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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너무 찍어. 아, 나보다 더 찍은 것 같아. 자, 이번에요. 15번. 이번에도,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, 저희 동시대 때, 그때 같은, 함께 했던 거, 윤수일 씨, 무슨 최병걸 씨, 이런 노래를 쭉 묶어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,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부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 아유.